안녕하세요. 10대 40대 아빠와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50대 엄마와 딸입니다. 추억이 있니? 아니. 추억이 없어? 어? 전화카드. 공중전화카드. 공중전화카드 몰라? 아, 공중전화를 모르나? 전화할 때 쓰는 건데. 또 삐라. 어디? 나 삐라 오랜만에. 엄마 어렸을 때 많이 봤어. 워크맨이 뭐지? 워크맨? 너 음악 들을 때 휴대폰으로 듣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테이프 알아? 테이프? 이렇게 아니. 감기는 거? 아니. 골로. 너 골로 알아?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하게 생겼어. 이거 석유로 불 키는 건데 성냥으로 불 붙여가지고 키는 거야. 지금 가스레인지가 있지만 그때는 없었거든. 그럼 성냥으로 해가지고 밥 지어? 불 붙여야 돼. 밥 많이 태워 먹었어. 나 다 모르는데? 난 알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몰라? 잠깐만. 인순이. 밤이면 밤마다. 아니. 잠깐만. 저는 옷은 후드티를 좋아해서 이걸 골랐는데요. 너무 이거는 게임 캐릭터처럼 아니다. 뭔가 약간 엄마는 헤어스타일 보라색 짧게 지금 긴 머리만 해봐가지고 사실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을 골랐고 색깔도 막 다양하게 해보고 싶거든. 근데 직업상 못하니까 좀 대리만족? 저는 아빠한테 오랜만에 그 세대 차이를 느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젊어지고 싶네요. 엄마랑 이런 옛날 얘기하면서 콘텐츠 해보니까 공기놀이나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알게 됐고 엄청 많이 엄마랑 저랑 수다도 많이 떨고 하니까 공감대가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직접 해보니까 되게 다른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나름 젊다고 생각했는데 세대 차이가 이렇게 틀리구나 이 시대에는 이런 게 유행했었구나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딸의 어린 시절에도 뭘 좋아했었구나 또 다시 알게 되었고 네 추억을 또 회상한 게 전 무엇보다 되게 재밌네요. 즐겁고 네.